네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김포에서 지금 한 6년째 살고 있는 포토그래퍼 신유한입니다. 원래는 제가 사진을 되게 좋아했어요.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제가 장교로 갔다 왔습니다. 그 당시에 이제 사진부가 있었어요. 카메라도 만져보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, 제대하고 나서도 이제 취미로 계속 사진을 하다가 30대에 들어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진 일을 하게 됐고, 지금은 이제 본업이 됐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. 원래는 제가 이제 로컬푸드 쪽 기획을 했었어요.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이런 로컬푸드 사업 쪽이 이제 김포가 선진지거든요. 그때부터 이제 좀 정착을 하고 제가 좀 사진 쪽으로 업을 전향을 하면서 김포 쪽에서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. 저는 근데 김포가 되게 좋아요. 김포로 오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사업도 하고 또 좋은 사람들도 되게 많이 만났어요. 그래서 저한테는 김포가 제2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. 저희 와이프는 제가 홍 작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일단은 김포 출신이고요. 네, 김포 토박이고,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모르는 길들을 잘 알려줍니다, 김포에. 네, 이렇게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좀 합이 잘 맞고 착하고 똑똑하고 예쁩니다. 이대로만 살자. 저희 이소리는 예쁘고 귀엽죠. 진짜 밝고 아주 그냥 긍정적인 아이입니다. 이대로만 커라. 이대로만 커.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 군아리로 들어왔어요. 왜냐하면은 김포라는 지역의 특성 자체가 도농복합 도시이고, 농촌 바로 옆에 도시가 한 30분 거리로 차만 타고 나가면은 있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월곶면으로 이제 들어왔거든요. 이 자연과 함께 이제 아이가 큰다라는 것들이 자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. 김포 핫플 페이스북 페이지를 처음에 만들었어요. 다른 지역에는 이런 핫플이나 아니면은 어떤 놀러 갈 곳들을 소개하는 그런 페이지들이 많은데, 김포만 그런 페이지가 없더라고요. 김포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놓고 소개만 해놓는다라면은 또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정보가 되잖아요. 그게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청년들이 이러한 것들을 찾아내고 공유하고 커뮤니티를 가진다라는 시작점,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김포를 처음 와가지고 아, 정말 좋은 곳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간 데가 그 김포시청 뒤쪽에 장릉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. 공원처럼 정말 잘 조성을 해 놓았고 아마 유네스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, 사계절마다 완전히 다른 풍경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. 다른 지역도 제가 장릉을 가봤는데, 사실 김포 장릉만큼 그렇게 좀 오밀조밀하고 좀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데들을 많이 발견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한번 진짜 시간이 되시면 장릉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어쨌든 김포 지역 내에 예술가들, 좀 젊은 예술가들과 여러 가지 작은 프로젝트라도 여러 가지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. 고향 같은 곳, 정말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은 곳. 제가 연습을 하루에 한 개의 물건을 하루에 15시간씩 몇천 컷을 찍었어요. 그런 작업들을 초반에 한 6개월? 하루에 거의 한 12시간에서 15시간씩 사진만 찍었던 거예요. 만약에 정말 잘 하시고 싶으시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시면 됩니다.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애정을 가지면은 어떠한 직업이든 뭐 사진이든 무엇이든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